안녕하세요, 유수민입니다. 오늘은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인간관계 특히나 어려워하는 분들 참 많으시죠. 꼭 직장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인간관계 자체는 사실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댓글로 이제 어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참 이제 마음 아팠던 얘기가 야, 진짜 이런 고민이 있으면 참 직장 생활이 싫겠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 드는 분들 참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 후배랑 나이 어린 직장 상사의 어떤 폭언으로 괴롭다. 그러면 진짜 아, 그런 데서 어떻게 정말 직장을 참 재미없을 텐데 어떻게 다닐까 힘들 텐데 참 난감하고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댓글 읽을 때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 때문에 학교 가기 싫고 동료나 선후배 때문에 회사 가기 싫고 다 이제 인간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시집 식구 때문에 남편까지 미워지고 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어떤 그런 상황이 인간 세상에서는 늘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유난히 어려운 이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그렇다면 이제 혼자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몇 가지 묘책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타인에게 난 어떤 상대가 되는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난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지만 선을 넘어 들어오거나 무시하면 정말 죽는 수가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결코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라고 나를 정하거나 아니면 난 그냥 까칠해서 친한 사람도 별로 없지만 그렇다고 싫은 소리해서 적을 만드는 타입도 아닌 사람이야. 라고 나를 정하든가 아니면 나를 만만히 보고 기분 나쁘게 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맞서서 제재할 만큼의 어떤 그런 강단은 있는 사람이야. 라든지 일단 먼저 나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딱 정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어떤 사람이야?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휘둘려서 내가 너무 불행하고 힘들어. 이런 거를 처음부터 이제 막기 위해서는 그 자기 이미지를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휘둘리는 사람들 보면 보통 그냥 멍하게 있다가 이제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야? 그래서 잘 모르겠어 라고 하다가 이제 남한테도 공격이 들어오면 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는 주체적으로 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정확히 만들어 놓는 그 일부터 일단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난 어떤 타입의 나로 나 스스로를 만들고 싶은가 거기에 맞춰서 난 노력을 하겠다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나이 어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어린 직장 상사의 폭언에 시달리다 미치겠다 이러면 자기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지금의 나이 어린 직장 상사한테 그런 폭언에 그냥 당하고 내가 진짜 여기서 진짜 밥 벌어먹고 살려고 정말 이렇게 표도 못 내고 그냥 이렇게 위축된 것처럼 그렇게 있어야 되나?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가?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내가 원하는 나로 이제 만드는 거죠. 아, 단호하게 그런 어떤 그 나이 어린 직장 상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 무례함에 대해서 거부하고 시정할 것, 선을 넘지 말 것을 말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야 돼. 말하자. 두 번째는 만만하게 보이지 않도록 내 일에 최선을 다하자. 빈틈없이. 왜냐하면 일을 잘 못하면서 그렇게 선 넘지 마세요.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러는 게 더 웃기잖아요. 그래서 만만히 보이지 않도록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그렇게 선 넘지 않도록 얘기하고 그래도 여전히 그런 트러블이 계속되면 아, 좀 구제불능이구나. 도저히 이렇게는 뭐 지낼 수 없으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거나 그럼 독립할 방법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한번 모색하자. 이렇게 정해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만든 그 단계대로 그 이미지대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자신이 주도하냐 아니면 질질 끌려다니냐 막 이렇게 멱살 잡혀서 휘둘리냐는 거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만든 그 대놓고 이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대놓고 아주 아 참 진짜 예의 없다. 아니면 참 앞에서는 예의 바른 척하면서 뒤통수 빡빡 치는구나. 이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 경력 입사를 했어요. 팀장으로 다른 회사에 경력 입사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이제 텃세 부리는 그들 때문에 그런 이제 같이 일해야 되는 그들 때문에 너무 애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담을 해보면. 이 경우에도 이제 자기를 이제 주도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이 조직에 보일 거냐 이제 이거를 자기 스스로 정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어떤 직원은 팀장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냥 와서 저기 이거 말
이거, 이런 겁니다. 막, 이렇게 막 예의 없이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은근히 막 왕따시키고 모든 정보에 소외시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큰 거죠. 그럴 경우에 나를 어떤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내가 스스로 이제 설정할 거냐. 첫 번째는 뭐, 텃세를 부리거나 말거나, 이 조직에서 이제 강한 모습의 나를 보여줘야 되겠다. 라든가, 불만이 나오더라도 이제 단호하게 스트레이트로 탁 지적하고 야단쳐서 이 일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바짝 조여야 되겠다. 그러려면 윗사람들한테 지금 공개적인 지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서포트, 이런 거를 이제 부탁을 하고 도움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정하든가. 아니면, 아, 그렇게 하는 건 이제 탁탁 이제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시간을 걸리더라도 품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이제 한 사람씩 각계격파. 개별 면담하고 밀착 관리를 통해서 이제 한두 명이라도 이제 살살살살 건져내는 거죠. 근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아예 이제 이건 사람 안 되겠구나, 이제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면 이제 제끼고, 가능성 있는 사람들만 하나, 둘씩 이제 어떻게든지 그들과 어떤 내 마음을 열고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해서 결국 이제 좀 장기전으로 가면서 그렇게 역시 내가 적응을 해보겠다, 힘들겠지만. 이렇게 정하든지. 이제 그런 어떤 자기의 이미지를 자기가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아픈 건 뭔가 하면, 어머, 위에서 너무 이상해. 뭐, 다들 막 윗사람인데 나를 완전히 바보 취급하고 완전히 텃세 부려. 막 이러면서 막 괴로워하거나, 이게 입사 잘못했나봐. 막 이러면서 뭐 도망갈 국민이만 하거나, 아니면 위축된 채 제대로 일도 못하고 있거나. 그런 거는 그야말로 그냥 나쁜 어떤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승리감만을 정말 전해줄 뿐인 거죠. 제일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말고, 나를 어떤 식으로 이제 설정할 거냐, 이걸 이제 주도적으로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뭔가면요, 무조건 착한 사람이 될 필요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누가 이제 이게 다 거슬리게 기분 나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아,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분위기 깰 거 없으니까 내가 정색하면 저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쁠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가고, 이건 굉장히 스스로에 대해서 이해가 아닌 거죠. 누구 좋으라고 그냥 넘어가겠어요. 나는 막 피 철철 나는데 저 사람이 막 이렇게 막 휘두른 막 그런 장난으로 휘둘른 막 그 짝대기에 막 맞아서 피 철철 나는데 저 사람 기분 나쁠까봐, 아니면 그 구경하는 사람들 기분 나쁠까봐 내가 걱정하느라 가만히 있는 거 비겁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고 말지 뭐 라고 생각해야 될 때가 있고, 아, 이때는 이제 확실하게 다 보는 데서 딱, 자, 당신 지금 선 넘어 들어왔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경우를 잘 구분하는 센스가 중요하죠. 지금은 참아야 유익이도 많다 라든가, 아니면 지금 경고해 줘야 된다 라는 때를 구분하세요. 여기에 이제 그 모든 사람한테 뭐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보여야 되겠다는 마음 같은 건 일단 버리는 거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마음이 약해서 막 남들하고 그렇게 막 아, 막 이게 싸우거나 뭐 이게 탁 정색하고 얘기하거나 이런 거 나 너무 못해요. 막 생각만 해도 막 막 손발이 떨려 이렇게 하시는 분을 어떻게 하셔야 되나 하면, 미리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제 단호하게 얘기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머리로 이제 시뮬레이션,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든지, 아니면 그거 갖고 안 될 경우에는 내가 거울 보고, 아니면 핸드폰 켜놓고 동영상으로 찍어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막 이렇게 막 벌벌 떨면서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 떨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호하고 냉정하고, 그 다음에 아주 건조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막 감정적으로 막 목소리 떨면서 막, 여기 막 핏대에 올라오고 얼굴 빨개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지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원래부터 성향이 그러신 분들은 딱 동영상을 찍든지 거울을 보든지 연습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딱 연습해서, 아, 이제 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나왔을 경우엔 단호하게, 냉정하게 얘기해줘서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런 것도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한테 착한 사람 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건데요. 그 내 인생이 그게 유익하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나 막 이제 누구한테 막 착해 터졌다는 소리 듣는 그런 분들은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요, 사람은 다 다르다는 걸 이제 인정해야 돼요. 어려운 인간관계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모가 다 다르잖아요. 똑같이 생긴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성격도 다 다른 게 정상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어쩜 저럴 수가 있냐, 이게 아니라 다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일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신의가 있고 정말 예의가 바르고 그 다음에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서 비겁한 짓 하는 사람도 있고 소심해서 한 입 가지고 막 두 말하고 세 말하고 막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저래? 이게 아니라 아,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심드렁하게 한번 이제, 이렇게 내가 혼잣말처럼, 뭐 저럴 수도 있지, 뭐. 아니면 이제 그, 어쩜 저럴 수가 있냐고, 누가, 동료가 쫓아왔으면.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거. 자, 네 번째 뭔가 하면요. 추측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저 친구가, 아, 유난히 요새 이렇게 날 슬슬 피하는 것 같고 좀 뿌루퉁해 있는 것 같아. 뭐가 불만이지?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지? 라고 생각이 들면요.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나도 그 사람이 싫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갑니다. 그러면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오해하고 있던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꾸 저 사람을 이렇게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 이러면 그 사람도 나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싫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건 나의 추측. 나의 추측인 거죠. 사실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오해하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머릿속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려운 생각들, 추측성,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게 사실이냐 추측이냐, 내가 지금 추측하고 있는 건가, 정말 이게 팩트인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직장 상사가 이제 외근을 되게 많이 이제 그 시켰어요, 나를. 그러면 왜 나만 바꿔 저렇게 돌리지? 나한테 불만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직장 상사는, 아, 김대리는 저렇게 밖으로 놔두는 거 외향적인 성격이라서 외근을 참 좋아해. 그래서 이왕이면 외근 나갈 걸 김대리한테 준다. 직장 상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추측하지 않는다. 팩트만 갖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야 어떤 어려운 인간관계에서 조금 더 내가 이제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인간관계 특히나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가지 어려운 인간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네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맞게끔 그렇게 적용해 보시면서 인간관계에 조금 더 원활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